지난 6월이었죠. Who You 앨범 이후에 약 5개월 만에 컴백이거든요. 일단 소감이 궁금할 것 같은데 새 앨범 컴백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JR 씨가 먼저 할까요? 네. 일단은 매 앨범을 낼 때마다 떨리고 설레는 거는 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설레기도 하고 또 우리 러브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께서 또 좋아해 주실까라는 기대감도 들고요. 이번에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백호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뭐 매 앨범이 그렇지만 뭐 항상 최대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도 저희 멤버들끼리 되게 만족스러운 앨범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앨범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라서 되게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 설레기도 하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무대 올라오기 전에 팬들의 반응을 살짝 보고 왔어요. 댓글을 통해서 봤는데 잠깐 티저로만 봤지만 정말 치명적인 섹시합니다. 내 심장 할퀴 이런 얘기도 했고요. 특히 강도 내 심장 그만 때려 이런 댓글도 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팬들이 또 우리 멤버들만큼이나 기대하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그동안 이제 저희가 또 개개인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네. 또 저희가 또 12월 달에 콘서트를 또 하고 있어서 앨범 준비와 같이 콘서트 준비도 하고 있고 이번 앨범 준비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름 씨는요? 네, 그리고 저희가 컴백 후에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제 팀의 보컬 연습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렌시는 예능 프로그램에 또 도전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꼰대 라이브라고 네. 엠넷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꼰대 라이브 예능을 또 했습니다. 네. 그래요. 다들 정말 각자 바쁘게 또 함께 준비하면서 지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가 많이 돼요. 앨범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W Here 또 Who You에 이어서 이번 새 앨범 타이틀이 Wake N이에요. 어떤 의미를 담은 타이틀일까요? 컨셉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JR 씨가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또 작곡을 하신 그렇죠. 특별히 백호 씨가 작곡 작사 함께 하셨죠? 네. 이번 앨범은요. 이제 잠에서 깨어나다라는 의미랑 그리고 감정에서 깨어나다 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앨범이고요. 네. 타이틀곡 Help Me 그리고 Live라는 노래에서는 저희 다 같이 부른 노래가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솔로곡들이 각자 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 다 같이 부른 노래에서는 잠에서 깨어나다 라는 의미를 조금 최대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각자 솔로곡에서는 멤버들 각자의 감정이 깨어나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가만 보니까 앨범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막 살짝 봤더니 그 앨범에 매 곡마다 우리 멤버들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정말 싱어송라이터의 모습도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 같다. 그 느낌 맞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봐주시면 좋죠. 네, 곡들마다 뭐 서사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앨범 전체를 빨리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타이틀곡 무대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멋있었어요. Help Me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어떤 곡인가요? 네, Help Me는 진짜로 말 그대로 진짜 도와달라고 외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제 뭐 장르로 말씀을 드리면 퓨전 팝 R&B라는 장르예요. 네. 뭔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처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런 장르를 선택을 했고요. 네, 잘 봐주세요. 뭐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촬영이 되었던데요. 타이틀곡 Help Me의 킬링 파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렌 씨가 한번 소개해 줄까요?
이번 곡의 그 가사가 굉장히 유니크한데요. 또 기존의 가사 형식과는 다르게 또 하우체를 또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의미에서 도입부의 제 파트가 클린 파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 파트요? 네. 네, 어느 부분이죠? 쏟아지는 나의 심장은 그리운 그대여. 네, 이 부분 이 클린 파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가사를 쓸 때 네. 뭔가 조금 특별한 표현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말 끝을 뭐뭐 한다, 뭐뭐 해요 그런 것보다는 네. 뭐 뭐뭐 하오 뭐 그런 표현을 어떨까 해서 그렇게 가사를 썼거든요. 네,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도 나고 창법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 곡을 멋지게 완성시키는 게 사실 퍼포먼스잖아요. 역시나 이번에 앨범을 제가 뒤에서 봤더니 역시나 정말 파워풀하고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던데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해토비에서 어떤 부분을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포인트 안무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사비 부분에 네. 네,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희가 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그 보이그룹의 매력은 분무잖아요. 네 사람이 뭔가 다이아몬드 대형을 이루고 하는데 이 춤에 이름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연습을 좀 바쁘게 하다 보니까 아직 네. 이름까지는 정하지 못했어요. 네. 나중에 이제 또 우리 러브 여러분들이 또 이름 짓기를 굉장히 잘해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처음으로 이 곡을 보시면서 즐기고 계시는 기자분들이 또 만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멋진 질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컨셉을 뭐 노래마다 컨셉들이 다 있으니까 멤버 4명 중에서 이번 컨셉을 가장 잘 소화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멤버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에는 멤버들이 전부 다 이제 염색도 하고 네. 좀 색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멤버들이 이번 컨셉과 잘 어울리고 네. 잘 소화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역시 리더다운 포용력 있는 답변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멤버들 이번 헤어스타일이 다 색깔이 달라요. 그쵸? 약간 붉은빛이고 보랏빛, 오렌지빛, 블루블랙 각자의 매력을 담은 것 같은데 특별히 렌 씨의 헤어스타일이 너무 눈에 들어와요. 네. 보라색이죠? 네, 보라색입니다. 네, 특별히 염색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UEW로 활동을 할 때 헤어 그 스타일의 변화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네. 조금 헤어에 힘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보라색을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는 우리 멤버마다 헤어스타일과 이 아이섀도우 색깔을 깔맞춤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윽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요. 특별히 아로라 씨도 이번에 오렌지빛 머리에 2:8 가르마 이거 사실 아무나 도전할 수 없거든요. 아, 네. 네, 특별히 담은 컨셉이 있어요? 특별한 컨셉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제 활동하면서 염색한 적 많이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네, 이렇게 밝은 색깔로 한번 염색해봤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 각자 머리 색깔만큼이나 개성 있는 네 명의 멤버의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많은 고민이 이렇게 느껴진다고 할 만큼 이 앨범이 멋진 멤버들의 그 어떤 솔로곡들이 수록이 되어 있던데 각자의 솔로곡이 다 있잖아요. 각자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럼 저부터 했습니다. 아론 씨부터? 네, 저는 이제 와이파이라는 곡인데요. 이제 얼반 R&B로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면 신호가 강해지는 와이파이처럼 너에게 가까워질 때 느끼는 그 기쁨을 노래한 저의 솔로곡입니다. 네. 솔로곡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지 어제 라이브 제가 봤거든요. 네, 24시간 전에 라이브를 하시면서 그 각자 시를 쓰셨는데 와이파이로 아르시는 네. 시를 즉석에서 쓰시더라고요. 네. 네. 자, 이번에는 JR은 어떤 곡이죠? 네, 저의 솔로곡은 I Hate You라는 곡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처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고 그래서 이제
분노를 살짝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 네. 제이알 씨를 생각하면 항상 밝은 미소가 먼저 떠올라서 제이알이 표현하는 분노는 어떤 색깔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렌 씨의 솔로곡은 어때요? 네, 저는 나 너에게라는 곡인데요. 먼저 어른이 되고 나서 깨닫는 그런 현실과 그런 슬픔, 외로움 그런 거를 가사에 조금 중점적으로 녹여봤고, 그리고 또 제가 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하는, 들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봤습니다. 네, 렌 씨의 곡은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열심히 들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호 씨는 어떤 곡이죠? 네, 저는 Feels라는 노래고요. 너에 대한 감정이 차오르는데 이제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좀 더 뚜렷해졌으면 좋겠다. 네, 저는 기쁨을 표현을 했어요. 네. 네. 각자 지금 각자의 솔로곡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기쁨, 분노, 뭐 두려움 이런 것들만 봐도 이 다채로운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각자 솔로곡을 본인이 작사를 하셨더라고요.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